안녕하세요. 어쩌다 가정부입니다. 오늘은 수정 62일째입니다. 배 크기를 재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 보면서 이제 안싼 것들, 쌀배 이런 것들 나오면 크기를 계속 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열까지는 재검 다 완료했고 이제 D열. 근데 뭐 완료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완료라고 하긴 그렇고 한 바퀴 돌았다. 이제 저희 한 번은 갔다. 한번 봤다 이 정도. 쌀배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저거는 뭐한번 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단어는 그렇게 썼고요, 제가.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도장지 제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장지인지 결과지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선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별이라기보다는 선택. 이게 결과지다. 이거는 결정이라고 해야 되겠지. 결정. 이건 결과지, 이건 도장지. 자, 그럼 이제 이건 도장지예요. 도장지. 이건 도장지, 이거 도장지. 근데 얘는 결과지. 얘도 결과지. 얘도 결과지. 예.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좀 멀리서 보시면 요거는 결과지, 요건 도장지. 차이는 간단해요. 이 주지에서 발생된 건다 결과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필요한 자리에 있던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던 어쨌든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결과지로서 수세 조절이든 아니면 진짜 결과지로서든. 이런 건 이제 위에 놨기 때문에 사실 결과지로 사용하기는 좋진 않아요. 우리가 결과지라는 건 이렇게 유인을 시켜서 받아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걸 결과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들기가 아주 좋죠. 예, 이건 아주 좋아요.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베스트죠. 이 정도도 괜찮아요. 유인 잡으면 아주 잘될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는, 없으면 잡을 수 있겠지만, 없으면 잡을 수 있겠지만, 굳이 잡을 필요는 없는, 네, 굳이. 이 좋은 게 있으니까 요걸 잡지, 이걸 잡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왜 놔두느냐, 그러면. 쓸데없는데. 이건 추세 조절이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면, 올해같이, 이제, 배가, 쫙, 이렇게, 결과지마다, 다, 열린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열린 데도 있고 안 열린 데도 있기 때문에 도장지가 이렇게 막 발생이 되죠. 보세요. 여기 결과지에. 결과지는 열매를 달수 있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하는데, 저 결과지 지금 벌써 도장지가 두 개가 났습니다. 이렇게. 그죠? 저거는 도장지예요. 저기에 난건 도장지. 여기에 난건 결과지. 예. 그래서 저기에 난건 떼줘야 되지만, 여기 난 거는 놔둠으로 인해서 저기에 도장지가 발생하지 않게, 적게 발생하게 하는 그러한 수세 조절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는 떼줍니다. 이렇게. 아예 눈을 파줘야 돼요. 가위로 자르면 또 나요. 그래서 파버립니다. 이렇게. 아예. 그래서 아예 안 나게. 요거는 지금 조금, 이제, 단과 죽은 형성이 많이 된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걸치게 된다면은, 요것도 결과지로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예비지 전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도장지를 발생시켜 갖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결과지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렇게 유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도장지가 뭐냐, 결과지가 뭐냐. 실질적으로는 도장지나 결과지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쓰임새에 따라서 필요하면 결과지가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도장지가 되는 겁니다. 결과지에 나오는 거는 모두가 다 도장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 끝에 나는 거는 도장지가 아니고 결과지죠. 왜냐면 나무를 키워 나가는 상태에서의 끝이기 때문에 저거는 많이 커야 돼요. 예, 저거는 많이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지와 결과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어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도장지, 결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는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슨 배를 재배하시는 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배를 재배하지 않는 뭐 분들, 그러니까 저에게 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저희 그 구매자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저희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동안 이제 안 보내드렸는데 이제 안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제 배에 대한 정보가 없으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배를 재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제가 구매하는 입장이라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한테 내가 배를 사다 먹는데 아니면 구매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배를 어떻게 재배를 해서 이제 나한테 공급을 하는 걸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 저희 구매자분들께서도 이제 구매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런 배 용어를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용어를 막 갖다 쓰기 때문에 뭐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제 배가 이렇게 공기를 씌웠는데 잊어먹고 까먹고 뭐 까먹었다 놓친 배들이 이렇게 있어요. 놓친 배들. 자, 크죠? 놓친 배들 세 개가 있네요. 여기 세 개. 크게 한번 재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오늘 62일째 이거 3.9cm 정도 되네요. 자, 요거는 3.6cm 좀 넘고요. 요것도 3.6cm가 조금 넘습니다. 자, 배가지는 뒤는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달았습니다. 일곱 개. 연차는 지금 보면은 1년차, 2년차, 3년차, 올해가 4년차가 되는 결과지예요. 보통 4년차의 결과지는 뭐 한 5개, 6개 수세에 따라서 잎사귀 그 화총접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가 안 걸린 자리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1년생, 2년생 나무 이렇게 계속 1년차 결과지, 2년차 결과지를 이제 키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조금 더 배를 건다 올해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가 안 크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제가 꼬다마따기를 이용해서 배를 따가지고 이제 개수 조절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은 배도 아주 크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세 개가 여기 다 매달려서 모양은 이게 더 좋긴 하지만 요 배는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따고 뒤에 있는 배를 걸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를 딸 때 수확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덜 간섭을 받는, 이것도 물론 간섭을 받긴 하는데 아까 그거보다는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봉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봉지 이용해서 씌우는 겁니다. 봉지가 뭐 비나 바람에 의해서 또 이렇게 봉지를 쌀 때 과대를 잘못 만짐으로 인해서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도 별로 안 예쁘고, 그리고 이제 8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저는 일정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달 수도 있고 조금 덜 달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요거는 도장지, 도장지죠. 요거는 결과지, 결과지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올라와야 되니까 얘는 웬만큼 자라는 게 맞고, 이건 제거해주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봅시다 한번. 자, 여기 올라오고 있네요. 다행이에요. 여기서 제가 올라오라고 여기 해놨는데 늦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거는 다 제거해 주겠습니다. 다 제거하고 여기서 올라온 거 가지고 키워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게. 제가 지금 시기에 저희가 이제 1차
봉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봉지 작업이 1차 완료가 되고 나면 이후에 이제 하는 게 뭐냐, 저희는 도장지를 다 제거해 줘야 돼요. 도장지, 그러니까 이 결과지에 나오는, 여기 결과지라고 그러는데 배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결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지에 난 도장지는 다 제거.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제 배를 저희가 이제 봉지를 싸야 되는데 봉지를 못 싸고 지나간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또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봐가지고 몇 개가 달렸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 거의 한 20개 정도 달렸거든요. 아, 너무 많아. 아무리 그래도 여기 20개는 사실 아니거든요. 다 자라긴 했습니다. 끝까지 다 자랐어요. 여기가 이제 최종 목표지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m가 좀 넘어요 지금. 근데 잎사귀가 많지 않아요, 과통엽이. 네, 근데 20개까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배가 달린 것도 있고 안 달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계속해서 이건 기본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결과지를 키워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저 주지줄기 결과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저런 데서도 잎사귀가 있고 저기서도 광합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더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달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도장지입니다. 요거는 지금 배 다는 곳에 놨죠. 도장지. 아, 거미줄이 엄청 많네요. 좀 제거해 줄게요. 그래서 배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도 보면은 도장지가 여기 하나 올라왔네요. 이렇게 도장지를 뿌리채 이렇게 뽑아줍니다. 뿌리채 안 나오게. 여기는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럼 도장지를 왜 제거해 주느냐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장지를 제거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 결과지에서는 배만 키워야 돼요. 배만. 그래야 배가 크겠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를, 저희 배를 구매를 해 주실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제 대부분 아마 저한테 배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배 구매하신다고 하면 제가 몇 과짜리 그리고 큰 거, 큰 거를 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배가 큰 게 신고는 맛있다. 이게 그냥 정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먹어봐도 그렇고 그 어느 누가 먹어봐도, 그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네, 배는 큰 게 맛있다. 신고에 국한됐다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네. 물론 요즘에는 신품종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들이 나와요. 작은 배들도 맛있는 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그거까지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일단 저는 신고를 재배를 하니까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그렇다면은 크게 키워야 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 맛있는 배를 제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같은 값을 주고 맛있는 배를 사 먹지 맛없는 배를 사 먹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는 배를 사 먹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맛있는 배를 제가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지를 떼는 겁니다. 도장지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내가 양분도 먹지만, 양분도 소모하지만, 양분도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럼 만들면 좋은 거 아니냐? 만들면 좋은 거죠. 근데 도장지가 만드는 양분보다, 양분보다 여기 이 밑에 있는 이걸 이제 여기 꽃눈에서 나온 잎사귀, 이걸 이제 과촉엽이라고 하는데, 이 과촉엽에서 만든 잎사귀 양분이 더 중요하죠. 네.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이 열매가 처음에 수정됐 그 이제 꽃이 필 때부터 같이 이제 얘들도 이제 잎사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자라서 얘는 이제 100% 지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요런 애들은 아직 100%가 안 돼.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양분까지 소모하죠. 얘네들이 만든 양분을 여기서 소모하는 거예요. 요 도장지가. 요런 도장지가. 그러면 나는 이제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도장지가. 쓸모가 없죠. 아주 불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따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나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길게 올라가라고. 그래서 빨리 3m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 결과지에다가 배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도 또 도장지 있네요. 이게 밑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어딨냐? 아, 잘 안 보이네. 저기 있는데, 저기 있죠, 저기. 저기 도전지 있잖아. 안 보여, 잘. 여기 도전지 있고. 여기 도전지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도장지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쌀배가 있는지, 여기도 쌀배 숨어 있네요. 그럼 이걸 왜 따주냐? 이거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아, 놔두면 되기는 해요. 근데, 놔두면은 이제 여기, 예를 들면 10개의 배가 있어요. 근데 저거 하나가 더 있으면 11개죠. 11개의 배가 양분을 먹죠. 10개의 배가 양분을 먹는 것보다 11개의 배가 양분을 먹는 게더 많이 소모하죠. 근데 저렇게 배를, 봉지를 안 씌운 거는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배를 제가 굳이 양분을 소모해가면서 키울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쌀 배, 쌓아야 되는 배인데, 그게 필요하면 싸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싸는 거예요. 무조건 싸는 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뽑아줍니다. 어려우면 그냥 잘라버리기도 하고, 가능하면은 뽑아주는 게 좋아요. 뽑아주는 게. 잘라주는 것보다는 뽑아주는 게. 자르면 또 금방 나요. 뽑으면 안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것도 도당지. 도당지 제거.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도당지. 이렇게 뽑으면 돼요. 여기 뽑는 게 아주 좋죠. 이렇게 뽑아내는 게. 뽑아내는 게. 도당지 두 개. 그래서 이제 저, 결과지가 잘 자라주면 이렇게 유인을 할수 있나. 이제, 옆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안 해줘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나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수 없어요. 아, 여기도 이제 이렇게 큰게 있네요. 이런 것도 한번 재볼까요? 이런 거는 뭐 거의 4.2cm 가까이 되네요. 냉해를 입었어요. 크니까 이것도 하나 잘 크는 배는 좀 쌓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대를 누르지 않고 봉지를 씌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대는 되도록이면, 과대에는 압력을 주면 안 돼요.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떨어지는데, 특히 지베린 바르고 GA 처리하고 초반에는 잘 떨어집니다, 배가. 적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되고, 지금은 거의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가, 배 하나가 2,000원, 3,000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깝죠. 하나 떨어지면, 2,000원, 3,000원 떨어지는 거잖아요. 10개면, 2만원, 3만원, 100개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심히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토요일인데, 사실, 여기 그, 농가에서는 토요일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휴일, 토요일,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와닿는 요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하나 따줄게요. 이건 완전 못 났고 조금 해요. 이런 거는 안 큽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어서 떼버리고, 이것도 배가 달렸기 때문에 떼는 겁니다. 만약에 안 달렸다면 제가 봉지를 씌울 텐데, 비정규주지만 관리를 잘 해줘야 내년에 또 벌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 도장지를 막 잔뜩 놔둬버리면 내년에, 또 꽃눈이 별로 없고, 꽃눈이 별로 없으면 여기 열매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꽃눈이 없으면 이파리도 적기 때문에 열매가 또 많이 안 열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비연구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제 배를 달 수 있게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손 닿는 곳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해가 안 들어와요. 해가 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해 받기가
녹록지는 않아요. 예,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중천에 떴을 때 어느 정도 또 햇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어드밴테이지가 좀 있지만 그래도 요 비용구주가 이 지금 제가 입원주지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어요. 왜냐면 여기서 뭐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한동안은 다 여기서 수익이 나거든요. 다른 데는 수익이 날 데가 없죠. 왜냐면 연구주는 키우는 중이라 배를 거의 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 일식이야. 아, 일식이면 다 빼줘. 다 빼주겠습니다. 너무 들러붙어 있다. 이걸 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비연구주가 저한테는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고, 관리를 잘 해주면 잘 해줄수록 제가 이번 주지에서 이제 그 이번 주지가 이제 그 완성되는 과정에서 이거 두 개 묶어야겠네. 완성되는 과정에까지 갈 수 있는 되게 힘을 주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똑바로 해야, 얘가 똑바로 자라야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자라겠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이만큼이 얘가 이렇게 오면은 햇빛을 가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랄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얘가 여기 올 때까지는 얘가 어느 정도 1년이 됐든 그게 뭐 6개월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잠깐이 됐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나무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뛰면, 이런 거 잘못 뛰면 이거 다 뽑혀요. 이게 그러면은 꽃눈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이 과총엽이 있어야 여기서 이제 또 꽃눈 분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망가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오전에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또 작업을 좀 빠르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게 많아서 말하면서 작업하려면 굉장히 이게 더뎌져요, 속도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촬영하고 또 조금 이따가 한번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아줌보였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크네. 아, 이건 또 몇 센치야? 이것까지는 재보도 뭐. 네, 이것도 4.2cm. 아주 좋네요. 배가 아주. 이런 거는 1다이 특입니다. 100% 1다이 특이에요. 이거는.